뭐야? 어, 지금. 와, 뭐 걸렸대. 야.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망난입니다. 저는 지금 사량도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량도에 지금 뽈락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량도에 가서 뽈락을 한번 잡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뽈락도 잡고 다른 것도 잡고 같이 신나게 한번 가보시죠. 용암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아깝게 배를 놓쳤어요. 한 5분 차이로. 다음 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망난입니다. 오늘 사량도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볼락 낚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볼락 낚시가 조금 맞지가 않아서 오늘은 원투 카고 낚시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출발. 자, 여러분들 요거는 카고 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물고기 밑밥을 넣어서 물고기를 집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뚜껑을 열어서 여기 제가 카고 밑밥 말아온 거를 손으로 꾹꾹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뚜껑까지 닫으면은 카고 통에 밑밥 넣기 완벽. 오늘의 미끼입니다. 오늘의 미끼는 여기 크릴 새우와 여기 참깨지렁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요 카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멀리 던지지 않고 한 30m 정도 던져서 꾸준하게 같은 곳으로 넣은 다음에 그쪽으로 물고기를 한번 모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물고 캐스팅 가자. 자, 물고 캐스팅. 오, 잘 날아갔어. 줄에, 약간 줄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우, 수심 좋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면은, 그렇지. 자, 디텐션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낚싯대 끝에 보이시죠? 낚싯대 끝이 팽팽해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뒷줄을 잡아줍니다. 자, 우리 금냥이도 가자. 금냥이도 불꽃 뒤에 잘 보고. 캐스팅! 아, 좋았어. 제가 포인트로 잡은 그곳을, 포인트로 잡은 그 자리, 물에 떨어진 자리를 잘 관찰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케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고요. 지금 초리대가 약간 들려 있잖아요. 초리대가 들려 있는데, 줄을 살살 감다 보면은 초리대가 지금 앞으로 약간 굽혀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뒷줄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두 다 캐스팅까지 완벽! 우선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카고망에 카고 밑밥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주기로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고 낚시가 굉장히 부지런한 낚시예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도 안 가고 지금 카고 밑밥통 안에 밑밥이 계속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으로 요 뒷줄을 살짝 당겨서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슬쩍슬쩍 당겨서 털어주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겨울에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그만큼 없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추워요. 춥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새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의 한 2시간째 입질이 1도 없네요. 여러분들, 이야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약간 마실이라도 살짝 다녀와야 되겠어요. 추워갖고 마실 살짝 돌아다니면서 한번 또 입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가사리 보이세요? 지금 불가사리야, 불가사리. 밧줄이 붙어있어. 이야. 오, 크다. 삼촌, 삼촌. 걔 엄청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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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시험 보죠, 어떻게 잡나? 삼촌, 저 잡아요. 오, 내려간다. 아이씨. 내려간다, 걔. 저거 어떡하노? 저거 어떻게 잡나, 저거? 엄청 큰데. 야, 씨, 그거 너무, 저 하지 마. 위험하다. 오케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진짜? 이야. 맞죠? 어, 너무 큰데. 이거, 좀 이따가 어딘, 저 불소라, 이거. 저건 그러니까. 불소라인데. 어. 좀 이따가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 넣어 먹으면 딱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 어디 갔나? 오, 절로 간다. 오, 절로. 오, 됐다, 됐다. 자, 자. 너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여기 있어, 여기. 찍기도 와, 찍기도 와. 손 다친다, 손 다친다. 손 다친다. 이 날카로운 찍어보세요. 낚시하다가 바로 뒤 방파제 너무 입질이 없어가 왔거든요. 이야, 이거 마실 나올 만한데요. 삼촌 대박이다, 맞아.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낚시하는데 요 바로 뒤에 내려갔어요. 입질 너무 없어갖고 열로 바로 뒤에 내려갔더니 꽃게가 쫙! 대박이다. 개 잡고 응. 여기 불소라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한 번에 살포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낚시 안 하고 그냥 이거 주로만 다니면 안 돼요? 이게 더 빠르겠다. 오, 입질. 오, 입질. 오, 방금 전에 입질. 오, 뭐야? 지금 거의 한 3시간 만에 첫 번째 입질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합니다. 와, 여러분들. 방금 전에 한 3시간 만에 첫 번째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 지금. 와, 뭐 걸렸대. 빠져나왔다. 뭐야, 뭐야, 이거. 범인 잡았습니다. 범인 잡았어. 이야, 겨울에 선대 왜 이렇게 반갑모. 이야. 여러분들 비록 크진 않지만 성대 한 마리 했습니다. 돌에 딱 박혀 있네요. 돌에 딱 박혀 있어. 이야, 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성대는 기분 좋게 아직 애기니까요. 애기니까 기분 좋게 방생하고 다음번에 더 큰 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일로. 자, 기분 좋게 방생. 바로 생하고 가네. 그래도 기분 좋은 첫 수 나이 딱.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 새벽 3시가 다 돼가거든요. 배도 출출하니 간단하게 맛있는 거 먹고 또 열심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이렇게 모둠 어묵, 모둠 어묵이랑 요 부산 분들 아시지 싶은데 요게 부산에서 엄청 유명하거든요. 유부 묵음이라고 요렇게 해서 맛있게 한 끼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뎅탕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주자. 오, 씻어야 돼요. 뽀득뽀득 씻어야 돼요. 물소라도 씻어주자. 들어가 주자. 물소라도 들어가 있어. 어묵탕 소스 들어가 주자. 맛있는 해물 오뎅탕 완성. 지금 이제 새벽 한 그 4시 다 돼가는데 아 도저히 추워갖고 따뜻한 국물 생각나더라고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데서 이야 국물부터 진짜 대박이다. 이야, 겨울에 오뎅탕은 진짜 진리입니다, 진리. 와, 김 나는 거 봐. 와,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못 이긴다. 이건 진짜 못 이긴다. 와, 추위도 제일 못 이깁니다. 오뎅탕만 있으면. 국물이 있잖아요. 와, 아까 전에 문어 같고 시원하면서도 청양고추 때문에 칼칼하게. 중요한 거는 게맛도 약간 납니다. 게맛도 약간 납니다. 야, 유부 좋아. 유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한번 먹고 반했습니다. 요 유부 안에 당면 같은 게 들었거든요. 와, 뜨거운데. 미나리향도 싹 나면서, 야, 정확한 맛은 좀 잊어버렸어요. 본연의 맛을 잊어버렸는데, 와, 뜨거운데, 맛있습니다. 죽었나? 죽은 줄 알았어요. 좋아, 납땅 오뎅이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뒤돌면은 날씨대가 있고 이게 신선도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추워도 행복합니다. 행복해. 껍데기 딱 따갖고 와 소결. 와 알씨라가. 와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국물 살짝 떠갖고
알맛 납니까? 진짜 알맛 나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이대로 그냥 씹어 먹으면 되거든요. 와, 게살맛 튀깁니까? 껍데기도 부드러워요. 저 껍데기 채로 먹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어때요? 튀깁니다. 진짜 맛있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우와. 야, 내장을 씹으니까. 우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반쯤 갈라가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소라 먹어보겠습니다. 와, 오뎅탕에 그냥 뭐 바다들 다 집어넣었네. 이 맛에 낚시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해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지금 새벽 5시 정도가 되어 가는데 지금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오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약간 촬영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뒤로 하고 다음번에 꼭 대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롱발롱.